지게바늘. 제가 신유 씨를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 이거 불렀었어요. 네. 근데 그때는 신유 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고 이 목소리에 패기가 있더라고요. 근데 오늘은 야 깊이가 중후한 있네. 맛이 나네요. 그렇죠? 노래를 부르는데 더 이게 박자를 약간 좀 늘어뜨리면서 또 감정을 훨씬 더 많이 실는데. 그러니까 인생사가 이렇게 다 담겨 있나 봐요. 그렇죠? 진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제가 이제 12년 차인가 11년 차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노래 부를 때는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그 연습한 대로만 불렀던 거고 이제는 좀 나이가 이제 40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좀 노래할 때 좀 이입이 좀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있죠. 오늘 조금 더 슬픈 느낌이 들었어요. 이 시계 바늘이. 아 요새 육아 때문에 많이 슬퍼요. 아 그래? 아기 때문에 그게 예쁘긴 예쁜 거고 또 힘들긴 힘든 거거든요. 그때가 더 좋아요. 이 애들 이제 막 커가지고 이제 막 떠나고 그래봐요. 더 슬퍼져요. 아니 빨리 커서. 지 갈 길 찾아갔으면 좋겠어요. 요즘 애들이 좀 이따가 아빠 소리를 처음으로 뗄 때 진짜 감격스러울 거예요. 그때는 또 오줌 질질 싸겠네들. 예 선생님. 네. 그 애가 딱 뒤집을 때 처음에 그때 아주 또 놀래거든요. 거기서 또 딛고 일어나서 설 때. 이야, 근데 또 이제 감동이죠. 아이를 또 낳아보고 결혼을 하니까 좀 뭔가 이렇게 마음가짐이나 뭔가 한 단계 좀 더 성숙해지는 것 같고요. 네. 노래도 뭔가 이렇게 노래할 때 이 자세가 좀 틀려진 것 같긴 해요. 네. 달라졌어요.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죠. 물론 노래도 잘했는데 일단은 그렇구나. 또 달라진 게 또 있어요. 움직임이 또 달라졌네요. 전에는 많이 고정돼 있는 자세였는데 이제 막 고개를 숙이고 하시네. 아니 제가 원래 이렇게 카메라가 없는 줄 알고 라디오에서 하면 제가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게 좀 버릇이에요. 아 그래요? 평소에도. 아니 레코딩 할 때도 너는 예 뭐, 저는 좀 넣고 하는 편인데 여기서 손을 넣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손을 넣고 있다가 밖에서 매니저가 손 빼고 나한테 손을 빼라고 나 놀래가지고 손을 뺐어요. 그렇구나. 예.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. 아 그리고 또 본인이 노래 부를 때 편한 자세가 아, 있잖아요. 저는 녹음을 할 때도 이렇게 뒷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제가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아